오늘은 진짜 너무 중요한 날이에요. 이제 고시면 제가 부산에 온 지 딱 1년이 되는 날이에요. 새 집은 이미 그 전에 보고 왔는데 이제 그 새 집을 계약을 하러 가는 날이에요. 떨리는 마음으로 메이크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최근에 셀카 찍었던 메이크업이 있거든요? 근데 그 메이크업을 여러분들이 너무 예쁘다고 해주셔가지고 그거대로 메이크업을 똑같이 해줄 거예요. 눈썹에 있는 유분기를 조금 다 닦아줄게요. 그리고 앞머리도 오늘은 넘길 거기 때문에 가르마 타서 이렇게 핀으로 꽂아놨어요. 내가 뽕을 띄울 부분을 삼각형? 약간 좀 뾰족한 모양으로 핀을 이렇게 꽂아놓으면 나중에 이거를 딱 풀었을 때 이렇게 좀 이 결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 결대로 또 풍성하게 머리를 띄워주면 앞머리를 숨길 수 있어요. 어뮤즈 스킨튠 비건 커버 쿠션 1호. 요거는 피부톤이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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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쁘게 표현이 되는 쿠션인데 쿠션들 시딩이 많이 오잖아요. 그래서 여러 개를 막 테스트를 해보고 막 좀 커버력이 어느 정도 좀 좋다 싶은 제품들은 다 쓰면은 좀 장시간이 지났을 때 트러블이 조금씩 올라오더라고요. 마스크에 묻어나지 않고 유지력이 되게 좋은 쿠션은 요게 짱이에요. 그러니까 오늘처럼 마스크를 많이 쓰고 있어야 되고 가벼운 메이크업을 할 때 요 쿠션 쓰면 너무 괜찮아요. 뭔가 제가 요즘에 바르는 쿠션들은 내 피부 결이 숨겨지지 않는 그런 쿠션들을 더 선호를 하거든요. 절대 커버력이 없진 않아요, 확실한 건. 왜냐면 제가 이런 코 부분에 있는 이런 조그만 모공 같은 게 커버가 되는 걸 보면 커버가 너무너무 잘 되는 쿠션을 써버리면 내 모공이 막혀서 트러블 파티가 일어날 거야. 오히려 얇게 발려가지고 내 피부처럼 예쁘게 발려. 피부 표현을 해줬으면 이제 컨실러를 해줄 건데 메디큐브 레드 컨실러 21호. 요게 레드 컨실러가 저번에 써보니까 커버력이 진짜 좋은데 이거를 바르고 저녁에 집에 왔을 때 트러블이 안 나더라고요. 이게 보니까 메디큐브가 여드름 전용으로 나온 메이크업 제품들이 되게 많았었던 걸로 봤었는데 이름값을 하는 것 같아요. 톤도 괜찮고 그리고 이렇게 블렌딩도 되게 잘 돼. 뭉치거나 이런 거 없이 이렇게 아주 피부가 원래부터 깨끗한 사람 같죠? 눈썹은 다들 아시는 네이처 리퍼블릭 보테니컬 스타일러 케이크 아이브로우 모카 그레이 필리밀리 590 브러쉬고요. 결을 한번 빗어준 다음에 제가 써봤던 눈썹 브러쉬 중에 얘가 최고인 것 같아요, 지금까지. 요거랑 요거 첫 번째, 세 번째를 섞어서 끝부분부터 색깔을 넣어준다는 느낌으로 요즘에는 또 내추럴한 눈썹이 예뻐 보이더라고요. 요 앞부분도 내 눈 앞머리까지 딱 요렇게 일자로 끝나게. 이렇게. 그리고 세븐윙스 프로 쓰리스트 마이브로우 내추럴 브라운. 원래 이쪽에 보면 파우더 타입의 팁이 하나 있거든요? 이게 진짜 너무 편해요, 눈썹 그릴 때. 근데 저는 지금 브로우를 이미 그렸기 때문에 그건 안 쓰고 여기 펜슬 타입을 써줄 거예요. 잡아가면서 뭔가 빈 부분을 좀 채워준다는 느낌? 쉐이딩으로 윤곽을 잡아줄 건데 에뛰드 그림자 쉐딩 2호 재탄생 연한 컬러로 먼저 기본으로 잡아야 좀 나중에 더 또렷하게 잡기가 편하거든요. 끝에도 좀 뾰족하게 지금 잡히는 거 보이죠? 콧대. 일단 요 턱 라인 있잖아요. 이 부분을 이렇게 턱턱턱턱 쳐주면서 아주 내추럴하게 할 거예요. 안 그러면 베이스가 벗겨질 수도 있거든요. 이 부분이랑 헤어라인 그리고 아까 코 쉐딩할 때 썼던 걸로 인중이랑 입술 밑에 이렇게 해주면 입술이 조금 더 도톰해졌죠? 페리페라 올테이크 무드 팔레트 요거를 써줄 거고 여기서 요 피치피치한 거 있죠? 요걸로 베이스를 먼저 깔아줄 거예요. 이렇게 베이스를 이렇게 넓게 깔아줍니다.
그리고 여기 브러쉬에 약간 요 얄쌍한 부분으로 눈 애교살 부분까지 이렇게 넓게 아래쪽을 깔아줄 거예요. 이제 바로 포인트 컬러를 먼저 얹어줄 건데, 요 컬러 있죠? 세 번째. 쌍꺼풀 영역 주변으로 얇게 깔아줍니다. 이게 컬러가 진짜 예쁘더라고. 지금 이렇게 발라놓으면 조금 좀 경극 화장하는 것 같고 웃긴데, 이게 메이크업 다 끝나고 나면 되게 울먹울먹거리는 느낌 있잖아요. 그 느낌이어서 진짜 예뻤어. 이것도 마찬가지로 한번 전체적으로 쓸어줍니다. 다시 이런 넓은 브러쉬에 이 중앙에 있는 딱이 컬러. 아주 약간 펄감이 들어간 정말 매트하고 채도 낮은 베이지 브라운 컬러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거든요. 이 눈의 경계를 조금 풀어주면서 여기 맨 끝에 있는 자줏빛 이렇게 얇은 브러쉬에 묻혀가지고 점막 부분을 톡톡 채워줍니다. 차이 보이죠? 이거 채운 거안 채운 거. 밍숭맹숭한 거. 이렇게 얇은 브러쉬로 이렇게 톡톡 찍어주면은 채우기 좀 편해요. 가이드라인처럼 해줍니다. 어뮤즈 아이 팔레트 썬립 요거를 사용해줄 건데 요거 두 개를 섞을 거예요. 이게 약간 둘다 펄감이 있는 컬러인데 이게 붉은기의 섀도우랑 다크한 브라운 컬러여가지고 요거 두 개를 섞어서 언더를 했더니 되게 예쁘더라고요. 그리고 이게 펄감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언더에다 했을 때좀 부담스럽지도 않고 제가 너무너무 사랑하는 릴리바이레드 요 컬러 이걸로 이제 라이너를 그려줄 거예요. 이렇게 일자로만 칠 예정입니다. 요즘에는 딱요 정도가 예쁜 것 같아. 또 여기 두 개를 좀 섞어가지고 애교살을 그려줍니다. 애교살은 이렇게 웃은 채로 이 밑에다가 그림자처럼 이제 또다시 이 어뮤즈 팔레트를 가지고 와서 펄을 해줄 건데 요거 진짜 너무 예뻐요. 이렇게 코랄빛을 띠면서 되게 쉬머한 글리터인데 포인트 펄이 몇 개가 이렇게 빡빡빡 박혀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컬러감이 있다 보니까 눈에 얹었을 때 진짜 너무 예쁘고 좀 심심해 보이는 눈에 얹잖아요. 그럼 진짜 아이돌 펄이야 진짜. 이런 납작한 형태의 브러쉬에 묻혀가지고 눈두덩이에다 얹어줍니다. 원래 보통 이런 느낌의 펄을 눈에다가 얹으면 컬러감이 없는 걸 얹으면 눈이 되게 부어 보인단 말이에요. 근데 얘가 코랄빛이어가지고 딱 진짜 얹었을 때 심심해 보이는 느낌 전혀 없고 애교살도 이렇게 뿌리만 바싹 찝어주고 어퓨 본투비 매드프루프 롱볼륨 마스카라 레벨 3 래쉬스 투더 스카이 딥블랙. 저는 이 마스카라가 제가 아직까지는 써봤던 마스카라 중에 제일 길어지고 유지력이 제일 좋거든요. 여기 또 내가 이 마스카라 바르고 요즘에 로키랑 같이 그 에코랜드에 많이 가가지고 마스크를 잘안 벗거든요. 근데 내가 집에 돌아올 때까지도 너무 멀쩡한 거야 마스카라가. 이건 찐이에요. 제가 지금 딱 보면은 여기 속눈썹 끝에가 여기가 꺾여 있어요. 그래서 이게 왜 꺾여 있냐면 내가 속눈썹 펌을 했었거든요. 근데 지금 그게 속눈썹이 자라가지고 자라는 과정에서 이렇게 꺾인 건데 너무 빨리 자라서 꺾이는 거래요. 그래서 여기 끝에 꺾인 부분만 쪽집게로 이렇게 잡아줄게요. 이렇게 일자로 잡아주고 매드프루프 픽서 마스카라 딥블랙 이걸로 한번더 속눈썹을 짱짱하게 잡아줄 겁니다. 얘는 픽서인데 컬러가 있는 마스카라여서 유지력도 높여주고 좀 내추럴하게 하고 싶다 할 때는 딱 이거 하나 써주면 돼요. 그래서 이걸로 이제 언더까지 해줄게요. 언더는 너무 진하지 않게 딱이 정도로만 해주고 블러셔 해주기 전에 파우더를 먼저 조금 해줄게요. 요거는 아멜리 베이크드 파우더 밀키 바이올렛 뽀얀 바이올렛 빛이에요. 그래서 좀 토너 크림 같은 거 바르고 얹어주면은 되게
창백한 그 톤인데 저는 이렇게 유분기 같은 거 잡을 때 쓰면 컬러가 잘 맞아서 좋더라고요. 여기 잡힌 거 보이죠? 광 잡을 때. 여기 딱 보세요. 이렇게 광 잡을 때 되게 좋아요. 이마도 여기 양쪽은 눌러주고 이렇게 해줍니다. 릴리바이레드 러브빔 치크 셀피빔 이거를 사용을 해줄게요. 코랑 이어지게 할 거예요. 좀 울먹울먹거리는 느낌으로. 그래서 여기 볼 중앙 부분부터 그 어플 같은 거 보면은 블러셔 이런 식으로 씌워지는 거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렇게 좀 진하게 올라가도 괜찮습니다. 여기 코끝에 부분만 지나가듯이 이렇게 해주고 턱 부분도 살짝 톡톡. 다음에 릴리바이레드 러브빔 치크 여신빔 요런 누드톤의 피치 컬러로 요 경계를 한번 쓱 지나가 줄 거거든요. 이렇게 뭔가 파우더 입히는 느낌도 나고 이렇게 전체적으로 한번 지나가 줄 거예요. 컬러를 좀 중화시키는 느낌. 에뛰드 픽싱 틴트를 써줄 건데 미드나잇 모브로 베이스를 깔고 그 다음에 크랜베리 플럼 이걸로 이제 포인트를 줄게요. 오늘 완전 핑크핑크다. 픽싱 틴트는 진짜 말해 뭐해. 유지력 너무 좋고 지속력이 이렇게 좋은 립 중에서 컬러가 그대로 유지되는 거는 거의 못 봤거든요. 근데 이렇게 블렌딩도 너무 잘 되고 이게 마스크 속에서 약간 습하잖아요. 그러면 컬러가 안 예쁘게 바뀔 때가 있는데 얘는 컬러가 안 바뀌어. 워낙 얘는 유명템이니까 이 컬러 조합이 진짜 너무 예쁘다고요. 눈썹이 지금 메이크업에 비해 조금 짧고 허전한 느낌이 있어서 눈썹만 한 번 더 채워줄게요. 속눈썹을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살짝 이렇게 찝어주고 여기도 이제 아이 메이크업의 마지막 팝시노트 샤인 래스팅 글리터 젤 1호를 사용해줄게요. 제가 정말 잘 쓰는 글리터인데 이 컬러는 진짜 입자가 좀 큰 블링블링 완전 무대용 글리터여가지고 진짜 좀 특별한 날에만 써주거든요. 그리고 이런 글리터 해주면 또 눈이 좀 트여 보이거든요. 이렇게 해줍니다. 글린트 바이 비디보브 하이라이터 듀이문 이걸로 코끝에 여기랑 볼 쪽이랑 그리고 이마 이 부분 이러면 메이크업 끝! 전체적으로 보면 이런 느낌이고 앞머리 넘기고 올 것 같아요. 짜잔! 이렇게 스타일링을 하고 왔어요. 단정한 느낌을 주고 싶어서 가르마를 이렇게 타고 잔머리를 내려봤습니다. 그리고 뒷머리 넘기고 오늘 딱 뭔가 서류 작성하러 가는 사람 분위기 나지 않나요? 이렇게 저는 이제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